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동물원의 인기 스타는 사막야우. 사막야우 친구를 소개합니다. 쿨쿨쿨. 쿨쿨쿨. 어머나! 또 잠들어 버렸네. 미녀는 잠꾸러기라잖아. 잠을 충분히 자야 나처럼 맑고 고운 피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사막야우라고 해. 나의 고향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거대한 모래사막으로 개과동물 중에서 가장 작은 종에 속하는 동물이야. 혹시 너희들 어린 왕자 책을 알고 있니?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하나인 여우가 바로 우리 사막야우라고. 이렇게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정말 피곤해. 수시로 광고 모델 요청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방송에 출연해달라며 부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글쎄, 어제는 내 부드러운 털에 반해서 샴푸 광고까지 들어왔다니까. 보시다시피 우리의 털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워. 사막에서 활동할 때면 모래와 색깔이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지. 그건 우리 사막야우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더라도 모래색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 또 1년 중 여름과 겨울에는 털갈이를 하는데 여름에 나는 털은 겨울 털보다 좀 더 짧고 밝은색이야. 여름은 덥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털이 짧게 자라나고 겨울에 나는 털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길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지. 아, 피곤해라. 인터뷰에 화보 촬영까지 너무 힘들었어. 저기야,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여기 안마 좀 해주세요. 우리 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이리 좀 와봐. 내가 또 안마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어때? 시원해? 응, 너무 시원하다. 역시 자기 손이 약손이라고 잠도 솔솔 오네. 하, 당연하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평생 자기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줄게. 우리 결혼하자. 자기 자요? 좀 일어나봐요. 자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어서 잠꾸러기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얘기를 듣는다면 생각이 달라질걸? 들어봐. 사실 우리는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밤에는 쥐나 도마뱀, 열매나 식물들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어. 주로 땅을 파헤치면 맛있는 벌레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래가 가득한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 사막야우들이 물을 마시냐고? 그건 걱정하지 마.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막야우는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거든. 먹이에 있는 작은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낮이 되면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자기와 함께 잠을 잔단다. 이제 우리가 잠꾸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우와! 뾰족한 귀의 정체는 사막야우였구나! 아, 초롱초롱한 저 눈동자 좀 봐! 정말 사랑스러워! 사막야우는 예쁘고 앙증맞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인기 만점인 스타 동물이야! 몸집이 작고 귀엽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안 돼!
사막여우는 현재 멸종위기 동물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사막여우를 사육하는 일이 엄연히 금지되어 있어. 혹시라도 몰래 사막여우를 기르다가 들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 친구들은 모두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이니까 안 그럴 거라고 콕깍하는 믿어. 콕깍콕깍. 친구들, 콕깍하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